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종 연구원 모시고 메디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메디포스트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네, 맞습니다. 종목인데요. 일단 메디포스트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메디포스트는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 보관 서비스, 그리고 이에 연관 산업인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 기타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9년 기준 매출 비중은 제대혈 보관 48.5%, 줄기세포 치료제 35%, 건강기능식품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년간 국내 최대 제대혈 보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켓쉐어 40%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2위 업체의 마켓쉐어인 16%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속적으로 국내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15년, 20년간의 제대혈 보관 서비스를 신청했던 고객들의 연장 계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프리미엄 보관 서비스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매해 5% 가까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매해 7%에서 8% 가까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동사는 이와 같은 제대혈 보관 서비스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경쟁사인 인보사 판매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YOY로 17% 성장한 4천 바이알 이상을 판매하며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일단 그 제대혈 사업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제대혈 이게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황우석 사태 이후 그 전으로 네네. 반짝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얘기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네.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8개에서 9개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중 한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하는 제대혈 보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또는 뭐 근위축증, 파킨스, 알츠하이머까지 효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프리미엄 고객들에 한해서 이런 제대혈 보관 서비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쪽 사업은 그 지금 마켓 쉐어가 48. 네, 43%입니다. 43%. 네. 뭐그 가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줄기세포 쪽은 어때요? 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는 반복적 외상 및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경쟁사인 인보사의 경우 작년 판매 중지,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인 생명과학의 거래 정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3Q에 좀 판매량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4분기에 다시 반등하며 2019년 전체로는 작년에 비해 17% 성장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보사의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연골 재생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데 반해 카티스템은 연골 재생을 입증하여 연골 재생을 입증한 치료제로서 조금 더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그이 제약바이오 쪽이 나오면은 역시 파이프라인. 예, 네, 여기 제일 맞습니다. 중요한 저기 포인트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티스템의 국내 성공적 안착을 토대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진출로 임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임상의 경우에는 1, 2회 이상을 종료하고 작년 12월 FDA와 EOP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사의 국내에서의 15,000 바이알 이상의 누적 판매 실적 및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는 임상 3상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파트너사 발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임상의 경우에는 더욱 기대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재생의료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임상 이상에 대해 작년 하반기 허가가 완료되었고 올해 KNL 그레이드 2에서 3,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의 임상 3상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 내 판매 허가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이런 무릎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로는 일본 내 최초 상업 임상이기 때문에 품목 허가 시 독점적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카티스템 외에도 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시술이 간편한 주사형으로 현재 국내에서 1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 1상 임상을 종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릎 적응증을 넓혀서 발목 관절염, 기관지 폐 이형성증, 알츠하이머까지 줄기세포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2024년 품목 허가를 목표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의 경우에는 올 1월 국내 임상 1, 2회 이상 종료 및 올 하반기 임상 결과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 주사로는 하는 게 아니고 시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을 째고 연골 안에 직접적으로 넣는 수술이고 또 이 수술을 진행하면 1년 정도는 거의 뭐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하는 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것이 주사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무릎을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조금 덜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좋은 건 오인트먼트로 그렇죠. 연고로. 그럼 베스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출이라든지 실적은 어떻게들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동사의 올해 2022년 실적은 일본 조인트 벤처, 일본 줄기세포제 치료제 상업 임상과 허가를 위해 설립한 에바스템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아웃 로열티 300만 불 수취, 그리고 카티스템의 안정적인 국내 매출 성장으로 매출액 523억, 영업이익 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정형외과 병원 중 카티스템을 처방하는 비율은 약 50%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처방 비율이 74%로 아직까지 카티스템의 경우 지속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레퍼런스를 구축하며 양적 성장기에 있습니다. 즉 카티스템의 추가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는 국내 10배 규모의 일본 골관절염 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주사형 2세대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 하도 저기 그 들어본 지가 오래된 기업인데 네. 이렇게 좀 잘 좀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